따사로운 가을 햇살. 방화역 근린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네요. 무슨 행사를 하는 걸까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요, 우장산동, 가양이동, 등촌삼동, 방화삼동까지 치매안심마을을 지정을 했고요. 지정된 안심마을의 치매 한마당, 기억체험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제 참여자만 600명이 될 정도로 큰 행사였는데요. 이번에 제4호로 지정된 방화삼동에서 지역 주민들 모두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스탬프 투어를 통해 부스 체험을 하면서 이색적인 경험도 즐기고 가볍게 따라하기도 하고. 좋은데요. 너무 오늘 좋은 일 하시는 것 같고. 로봇 인지 체험. 저도 로봇 체험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이니까 붙이고 하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율동. 저기 저거. 저거 배우고 좀 더 배우고 가려고요. 치매 안심센터 화이팅! 젊은 세대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 함께하는 체험 행사에 추억도 만들어갑니다. 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걷는 활동들,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같이 즐기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안심마을. 마을 주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치매마을 안심센터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